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 오는 날, 네. 이 추운 겨울날 뭐가 생각나시나요? 따뜻한 커피. 커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데요. 네. 어렸을 때는 사실 그 달달한 그 맛이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그 쓴 커피의 맛을 또 알기 시작했죠. 어렸을 때는 아 이거 왜 먹지? 그쵸? 뭐 한약 같은 거 왜 먹지? 이랬는데 점점 커피의 맛이 좋아진 나이가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도 이제 그 쓴 커피를 마실 때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네. 자, 어서 오세요. 우리 커피 같은 우리 남자는. 네. 앉으시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성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2학번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예술대학교 2학번 커피 전공 강민혁입니다. 네. 네. 두 분 커피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 카페를 운영하셔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 어머니가 네. 카페를 오래 하셨어요, 어머니가? 조금 오래 하셨어요. 오, 네. 야. 커피 전문가시네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또 네. 커피 제가 만든 커피를 이제 손님들에게 주면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바리스타 꿈을 키워나가던 것 같아요. 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머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피를 접게 됐구나. 우리 준영처럼.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운동을 전공하고 전공하는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이제 군유학을 했다가 전역을 하고 나서 조금 그 운동에 대한 회의라고 해야 되나 약간 슬럼프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뭐 다른 게 할 게 있다가 카페 알바를 시작을 했다가 네. 거기에서 이제 흥미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아. 커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커피 관련 대학을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일전에 그 카페 게임 같은 거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별의별 종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꽁빠냐부터. 아, 네. 네, 근데 제가 직접 만드는 게임이니까 그때는 뭔가 아는 듯이 만들어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종류가 진짜 다양했던 것 같아요. 아, 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종류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고정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나? 아, 고정할 수 없다. 왜냐면은 이제 네. 기본 베이스는 저희가 이제 먹는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했을 때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라는 원액을 추출해서 물이랑 이제 만나서 아메리카노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에스프레소에다가 어느 카페 주인이 다른 걸 뭐 넣어가지고 만들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에스프레소 음료가 되니까 그러니까 개수를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한정 지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일전에 저는 이탈리아를 갔는데 제가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하니까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욕먹어. 네. 그래서 뭐 아메리카노?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래요. 아이스? 아니 아메리카노가 틀린 거예요? 뭐. 네. 뭐, 이게 그래요? 뭐예요? 아메리카노라는 거는 이제 네. 미국 쪽에서 생긴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의 본고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거를 주로 위로 마시고 네. 이제 에스프레소 진하게 먹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 요즘에는 사실 이 커피가 이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맞아요. 운동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맞아요. 뭐 사람 만나면은 커피 한잔 하자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약간 밥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커피 한잔 하자. 그렇지. 네. 아니 이쪽 일 하시는 분으로서 어떠세요? 네. 이런 확실히 지금 조금 발전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느끼긴 해요. 네. 조금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퀄리티가 업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같으면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스페셜티 원두라고 해서. 그쵸. 이제 이런 원두가 뭔지도 저도 몰랐었고 이제 일반인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이제 스페셜티 원두는 뭔지 몰랐었고 그래서 낮은 가격대로 판매가 됐지만 지금은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정보가 제공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좀 많이 클래스가 업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무조건 미스커피지 투죠. 그렇죠. 맥심 한잔 하자. 그렇죠. 설탕 둘, 프림 둘, 커피 둘 해가지고 저는 둘둘둘 먹었거든요. 저도요. 이게 약간 다방 커피라고 해가지고 예, 아마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고기 먹고 나면은 그거 꼭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커피는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따뜻한 걸 이제 먹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약간 삶을 위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의 매력, 다양함? 이렇게 찾다 보면은 다양한 원두들? 품종이라든가 국가라든가 가공 방식에 따라 와차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다양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렌딩, 로스팅 이게 그냥 영어로 보면 알겠는데 뭐 커피를 뭐 볶나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제 그 커피 체리에 있는 열매를 저희가 생두라고 하거든요. 그 생두를 이제 어떤 화학적인나 화학적 반응을 이끌어내서 열 갖다가 이제 그걸 볶는 거를 로스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게 이제 그 기계이고요. 그렇죠. 로스터 뽑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블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국가 이제 품종 가공 방식에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이상을 선택을 해서 네, 썩는 말 그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후블렌딩, 선블렌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후블렌딩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볶아서 후에 이제 다 볶은 원두를 섞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선블렌딩 같은 경우는 생두를 그냥 아예 섞어서 같이 그냥 볶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어떤 커피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철학.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조금 커피에 관한 지식을 잘 전달하자, 좀 그걸 잘못된 거는 고쳐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예로 들어지자면 이제 원두 이제 커피가 다 쓰다라고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직접적으로 쓴 커피만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원두를 많이 볶은 다크 로스팅 같은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쓰다고 많이 느껴져서 저는 이제 조금 그건 잘못된 거다. 이제 원두는 쓴맛만 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맛들과 뉘앙스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형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는 커피답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답게. 제가 추구하는 맛을 뽑을 줄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추구하는 맛. 네, 이 원두를 캐릭터를 가장 잘 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추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자꾸 이렇게 커피 얘기하니까 커피를 좀 마시고 싶네요. 저도요. 예. 카페인 좀 필요하다. 우리 또 우리 전공자들이 계시는데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커피가 자신 있으세요? 저는 이제 브루잉 커피를 내려요. 네, 브루잉. 오늘 배웠습니다. 브루잉. 예. 예. 이제 라떼를 만들. 라떼. 네. 라떼는 말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려드릴 이제 원두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에티오피아 원두고요. 드로잉이 아닙니다. 드로잉. 드로잉? 드로잉은 그리는 거고. 그죠. 드로잉. 드로잉. 두 분은 프랜차이즈 커피 드시죠? 잘 안 먹어요. 이거 봐. 이렇다니까. 이러네요. 이렇게. 한번 갈아보시죠. 야, 영광입니다. 궁금하다. 나도 네. 가는 느낌이 좋아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와, 시계만. 이거를 돌리실 때 같이 돌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어떻게 손을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와.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 어떤 느낌? 엄청 신기해. 어떤 느낌이야? 이거 또 머신처럼 쓰시네 또. 이거 운동되네. 저당근 운동되네 저당근. 야 어느 정도 해야 다 갈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안 날 때까지. 진짜? 조금 힘들어요. 그나마 그래도 얘가 그라인더가 조금. 자 토크하죠. 그래 토크하시죠. 이렇게 갈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게 끈한 거. 야 진짜 안 나. 혹시 운동하신 분이라 빠르네요. 이제 처음에 하는 행위는 저희가 린싱이라고 해서 필터지를 적셔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드리퍼하고 서버를 한번 데워준다라는 의미가 더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이제 아까 제가 갈았죠. 이게 잘 갈렸나요? 네. 아까 그 느낌이네요. 네. 그 선배님이 못 맞춘. 자 이제. 이 물을 부을 때 요령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뭔가 그쵸? 좁은 데서부터 넓게 이렇게 하더라고. 나선형으로. 나오네요. 와. 네, 커피를 전체적으로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물을 부어주고요. 와 이제 막 내려오네요. 와 맛있겠다. 그러니까 와 향 좋다.
평소 했던 것보다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아쉽긴 한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70점? 이 정도? 네. 자, 우리 두 분께서 이렇게 지금 커피를 브루잉이죠. 브루잉. 네, 라떼. 해주셨고 네. 만들어주셨는데 한번 맛을 볼까요? 너무 기대돼요. 코 막힌 거 아시죠? 지금 이 맛이야 진짜. 진짜요? 이게 그냥 물 먹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냥 쑥 넘어가요. 근데 향이 딱 넘어가고 나서 향이 입안에 확 퍼지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게. 야, 그럼 저도 라떼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야. 너무 좋으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요? 와, 기대된다. 근데 라떼는 이렇게 네. 먹으면 여기 입에 이렇게 막 묻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 여자친구 불러야죠. 너무 맛있어요. 어떤? 예. 우유의 그 고소한 맛과 네. 또 그 에스프레소가 너무 잘 섞인 느낌? 맞아요. 거의 부드럽죠? 예. 어디 막 카페 가서 먹으면 좀 약간 분리된 느낌이 나는데. 맞아요. 예. 분리는 안 된다. 예. 여기는 확 잡아주네요. 야, 이게 진짜 손수 만드신 게 확실히 다릅니다. 계속 먹고 싶네요. 네. 이게 본격 사신 방송이네, 이게. 너무. 그럼 밖에 눈 내리는 것까지. 네. 오늘 모든 게 완벽합니다. 교수님, 이 분위기에서 광고 한번. 제가요? 한번 가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액션! 이 맛이야. 아쉬워요. 약간 그런 거 광고 같죠? 커피는 잘 맞춰주고. 액션! 커피는 드로잉. 아니 두 분 경력이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하신 지가? 저 같은 경우는 네. 총 커피를 입문했을 때까지 포함하면은 2년 정도 되긴 2년. 하지만은 네. 좀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건 한 1년에서 1년 한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민혁 군은 뭐 어머니의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근데 공부는 아예 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네, 그냥 일만 도와주는. 그래도 뭐 처음 만들어본 거는 좀. 만들어본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뭐. 네, 만들어본 거예요. 근데 정말 공부를 시작한 거는 1년 정도 됐어요. 아직 뭐 열심히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모르는 점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위해서 앞으로의 정말 앞길을 위해서 좀 멋진 조언을 해주실 분을 저희가 좀 모셔봤습니다. 진짜요? 네. 와, 네. 선배님이라고 하시는데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조언을 해주신 선배님이 오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원두를 대표하는 한국민혁이 생두사업부 김금식 주임입니다. 주임. 생두사업부요? 네. 그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주로 영업이랑 네.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QC. 큐씨, 죄송합니다. 아니, 사전 취재 내용 보니까 원두 커피 회사답게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마신다고 봤나요? 뭐 오늘처럼 외근을 먼저 하는 날에는 그러진 않지만 사무실에서 출근을 이제 시작하면 좋은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딱 가자마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너무 좋다. 우리 회사 원두로 딱 내려서 너무 좋네요. 아니 좋은 원두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몇 가지 좀 가져오셨다고. 네. 예. 제가 네 후배님들을 위해서 네 가지 원두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 이제 브라질, 네. 콜롬비아, 케냐, 에티오피아 네 산지의 이제 커피 원두 저희 제품을 알겠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네. 대부분 이걸 좀 남자 스태프분들이 하시는데 저희는 여성분들 여성 스태프들이 네. 남녀 평등의 사회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생두 사업부에 지금 주임으로 계신 우리 선배님이 원두를 4개를 갖고 오셨는데 네. 브라질, 그 다음에 케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또 뭐죠? 콜롬비아. 이거 지금 냄새만 맡아도 아시나요? 어디 건지?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향을 맡고 아슈 씨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습니다. 한번 맡아보시죠. 네, 우리 후배님들. 네, 우리 후배님들부터. 네. 맡아볼까요? 네. 맞추면 대박이겠다. 네. 맞추면 바로 선배죠. 선배도 지금 모른다. 가장 많이 맞춘 사람이 선배 하기로 합시다. 희망 그냥 찍을 것 같은데. 향이 장난 아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생두를 가른 상태인가요, 지금? 로스팅 한 상태인가요? 로스팅해서? 네, 로스팅해서 간 상태입니다. 야, 뭔가 거의 지금... 근데 네. 되게 여유로워요. 아, 여유로워. 한번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맞춰봅시다.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네. 왼쪽부터. 너무 리액스가 다 똑같아가지고. 네. 어떤 거는 살짝... 네. 살짝... 네.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나머지는 조금 좀 많이 다크인데. 네.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그 앞에 어디 거야? 수술이 좀 많아요. 어디 거야? 그나마 제일 네. 라이트한 게 에티오피아 할 게 아닐까. 아 왼쪽에 네.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 이게 너무 귀에 아니 근데 안 돼. 안 돼요? 아 이게 너무 단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조금 네.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조금 단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아 콜롬비아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두 번째 거 콜롬비아.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거 다 같은 거 아니죠? 아, 이거 뭐 몰카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해놓고 지금. 케냐 브라질 하기. 케냐 브라질? 동일한가요? 네. 민혁구. 아, 네. 케냐 브라질? 네. 오케이. 케냐 브라질이 가장 배전도가 높은 거. 자, 그럼 우리 선배님께서 네. 한번 맡아보시죠. 선배님도 지금 답을 몰라요. 저도 답을 몰라요. 한번 확인을 하세요. 네, 한번 확인해보고. 콜롬비아입니다. 아, 처음이 네. 콜롬비아? 네. 지금 배웠다고. 네, 두 번째 게 에티오피아. 아, 두 번째가 아, 에티오피아. 일단 다 틀렸고. 네. 네. 계속하세요. 네. 네. 케냐? 네. 케냐? 마지막? 브라질.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맞췄네. 맞췄네. 아니, 근데 이제 커피 전공이라면은 이제 보통 카페나 뭐 창업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원두회사에 가게 되셨는지 우리 선배님. 맞아요. 졸업하자마자 호주로 갔어요. 아, 유학을 가셨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시작했고요. 네. 이제 워킹홀리데이 2년 하고 그리고 유학을 이제 대학을 다시 입학해서 거기서 유학을 하고 이제 로스터리 회사에서 로스팅하고 거기서 이제 QC를 업무를 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대회도 경험하고 다양한 바리스타들과 호주 이제 커피를 경험하면서 또 생두에 매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생두 회사로 알아보다가 이제 맥널티에 들어와서 일하게 됐어요. 야, 후배님들이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지금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후배님한테 개인사 말고요. 뭐 연봉 이런 거 말고 커피에 관해서만. 커피에 관해서.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생두. 네. 문제가 좀 많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생두를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생두 가격이 작년에 평균적으로 두 배 정도 올랐어요. 네. 야, 진짜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런 이유가 뭐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뭐 물류의 병목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의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또 이제 소비지에서는 소비량이 늘면서 그쵸.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최적으로 지금 문제네요. 요즘 뭐 길 가다 보면 커피숍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최근에도 그 별다방도 맞아요. 이제 인상이 되고 예. 아무래도 이런 원두 쪽에 어떤 시스템상 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소비가 많아지니까 그러네요. 네. 우리 민혁 군은 예. 어디 PC방 다니냐 이런 거 이제 이제 커피 전공을 나오고 나서 대부분 다 어떤 쪽으로 취직을 하고 일을 하는지 살짝 궁금했어요. 대학교 졸업 후에 네. 아 선배님들의 네 맞아요. 네. 이게 진로가 다 궁금해요. 아웃풋이 네. 어떻게 돼 있냐 네 맞아요. 네. 지금 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멋있다. 그리고 아까 오늘 줬던 것처럼 로스터리 카페 하고 카페 여러 개 하는 친구들도 있고 프랜차이즈요. 프랜차이즈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 여러 개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로스터리를 차려서 납품을 위주로 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그래요. 뭐 커피가 정말로 예, 이 길을 정말 가다 보면은 분명히 예, 좋은 길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에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호 식품이다 보니까. 예. 다른 카페랑 좀 차별적이게 그 카페만의 특색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찾아오고 찾아오게 되면은 저는 제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인 커피들도 같이 주고 싶지만은 조금 특색 있는 커피들도 같이 내려서 아 이런 커피도 있다라는 걸 소개하고 싶은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커피 정답이 없다 보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그래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편안히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어요. 네, 부담스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눴을 때 제가 성장함을 느꼈거든요. 항상 도전하고 성장하고 그 성장한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세 분한테 커피란 어떤 존재일까요? 네. 이 청년의 삶을, 청년을 커피로 비유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영군부터. 생두? 생두? 생두. 왜요? 뽑기기 전인 생두. 아직 뽑기기 전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갈래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 좋다. 그만큼 이제 어떤 포인트로 맞춰서 생두를 뽑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좋다. 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저는 뽑기기 전이 생두로 하겠습니다. 생두 제일 좋은 거 오늘 비 너무 좋네. 네. 이거 쓰려고 했는데 네. 지금 뺏긴 느낌이에요. 머리 엄청 돌아가요. 야, 우리 민혁군. 커피는 저에게는 네. 삶의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왜요? 네. 하루의 끝을 커피로 또 마무리하면 기분이 더 좋고요. 하루 시작을 커피로 하면 또 기분이 좋고요. 진짜 네. 커피 사랑하는구나. 그렇네요. 네. 저희는 약간 밤에 먹으면 잠 안 올 거 생각하고 저는 저녁엔 안 먹어요. 저도 아침에만 먹어요. 우리 선배님은? 커피를 청년에 비유하자면 저는 에스프레소라고 생각하는데 왜요? 에스프레소. 비슷한 의미인데 그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다양한 베리에이션 음료들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 에스프레소가 라떼도 될 수 있고 아메리카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에스프레소인 상태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네. 저는 아메리카노 가장 좋아합니다. 저도요. 자, 우리 정성이 들어갈수록 맛이 깊어지는 커피처럼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살아갈수록 더 깊은 맛을 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모든 청년을 청년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에스프레소처럼 생두처럼 앞으로 멋진 길을 만나기를 청년백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청년백서 화이팅!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힘든 하루를 잘 이겨내신 거죠. 정한 길이 있다면 그 정한 길에 맞게끔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곤하게 살아라.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은 다 좋은 일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봤을 때 본인이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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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